우리가 통하는구나라고 느껴지는 순간, 또 같이 즐겁게 춤추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울고 이런 순간들이 제일 많아요. 지에서 봉사와 인류애를 실천하고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개발 원조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 남을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비가 올 때 우산을 쓰고 같이 비를 맞는 거다라는 글을 봤는데, 나도 같이 그분들하고 비를 맞을 수 있는 게 봉사가 아닐까? 시청자분들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.